그대로 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거는 가정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얘기 좀 해주고. 이게 다 틀려. 진짜 이거 말하자면 토탈로 우리 가자. 바람을 피워서 다 나쁘다고 하잖아. 근데 좋은 사람들도 있어. 너네 그걸 알고선 바람을 막 바람기 많다, 끼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안녕하십니까, 동호남 홍도령입니다. 사장님, 손님 오면은 관상 같은 것도 많이 봐요? 보지. 바람둥이 여자 남자의 특징은 관상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어요? 나 솔직하게 얘기할게. 드러나는 건 별로 없어, 관상으로는. 그러니까 뭐 관상으로 봐서 뭐 바람둥이도 아니야. 그 사람 행동이야. 이건 행동이야, 니네들은. 그거를 관상으로 봐서 개뿔 요즘에 성형도 많이 해. 남자도 성형해. 근데 거기다가 관상을 딱 놓으면 바람둥이냐 아니냐 어떻게 집어내. 근데 그건 행동이 있어. 여자들은 남자한테 애교 조금 많이 부리고 남자를 되게 많이 맞춰줘. 그런 특징이 있고, 남자는 묵뚝뚝 하면서 여자를 많이 커버를 해줘.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 이게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딱 봤을 때 그분들 떠올렸을 때 얼굴, 관상은 과학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얼굴이 조금 비슷한 그런 특징도 있지 않을까요? 있어. 눈웃음을 좀 친다는 거? 그런 거. 그 웃음이 많다는 거? 그런 거 있어. 이런 분들은 그럼 확률적으로? 100%. 100%야. 그럼 이런 분들은 홍염살, 도화살 이런 얘기도 많이 이런 살도 좀 많이 있지.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바람기가 많다? 많다. 근데 나는 이게 가정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한마디씩 해줘. X들을 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거는 가정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얘기 좀 해주고. 이게 다 틀려. 진짜 이거 말하자면 토탈로 우리 가자. 바람을 피워서 다 나쁘다고 하잖아. 근데 좋은 사람들도 있어. 너네 그걸 알고선 바람을 막 바람기 많다, 끼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면 내가 도화살이랑 완전 있는데 뭐 그거는 풀어줘도 계속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남자를 놓고 볼 때는 내가 사업을 한다 뭐 한다 바람기로다가 그거를 바람을 좀 피고 뭐 하면 잘 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걸 권해. 뭐 굿이라든가 뭘 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터져서 자연적으로 가는 게 좋다 이거야 나는. 그리고 여자들도 가정주부들 있잖아. 뭐 이런 사람들도 바람기가 조금 있으면 난 그걸 살리라고 그래. 나쁜 대로 살리지 말고 좋은 대로 살리라고 그래.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무조건 바람기가 많다, 그거 나쁘다 이거는 아니야. 정해지진 않았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호남 홍도령이었습니다.